그리고 그 뒤에 두 장짜리 학부모님 고민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84년에 교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84년부터 최근까지 제가 거기 명함을 드렸잖아요. 명함에 카톡 아이디도 드리고 그런 그 얘기는 그냥 서슴없이 질문하셔라고. 이게 올해 질문 받은 것까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두 장짜리에.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계시다가 요거 필요하다 요거.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이 거기서 거기야. 네, 그걸 느끼시라고 했습니다. 네,